시간에는 건강한 식생활, 어떻게 먹는 것이, 어떤 식생활이 건강한 식생활인가. 여러분, 대체로 그 건강한 식생활의 그 원칙은 이미 강의 중에 여기저기서 조금씩 다 흘러나왔습니다.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하지, 자꾸 우리는 음식을 무엇으로 생각해요? 약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식이요법이라는 말을 참 많이 써요. 식이요법이라는 말은 음식으로 치료한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음식을 뭐 특별한 음식이 들어가서 꺼진 유전자를 켜준다든가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음식으로 유전자를 치료해서 병이 나을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사실은 있을 수는 없어요. 음식은 결국 무엇이 실제로 유전자를 회복시키는데, 생명이 유전자를 망가지고 망가진 유전자를 복구시키고, 또 생명이 꺼진 유전자를 켜주고, 예, 그렇게 하는데, 음식이라는 것은 기본 여건으로서 도움이 되는 것이지, 음식이 직접 유전자를 회복시켜서 병을 치유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꾸 음식이 약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유가, 생명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뭐든지 약으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즉, 우리가 뭐 물이 생명이다, 뭐 이런 식으로, 물은 기본 여건 중에 하나일 뿐이지, 실제로 생명이 우리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EM도 마찬가지예요. EM이 실제로 직접 유전자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 미생물이라는, 그 우리가 미생물들 속에 미생물의 영향을 받고 사는데, EM은 그 미생물의 균형을 우리 유전자들이 아주 좋아하는 균형으로 맞춰주기 때문에 유전자 회복이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칭도, 물을 마시는 것도, 모든 것은 생명을, 생명답게, 올바로 잘, 그 능력을, 생명이 능력을 발휘해서 유전자를 회복시키도록 하는데, 아주 기본 여건, 즉, 여건들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명을 깜빡하면 또, 그게 병을 고치냐? 이렇게 해서 자꾸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뉴 스타트를 한 우리들은 생명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생명이 모든 것이구나 하는 거. 자, 이 우리 몸 안에도 미생물, 요즘 장 안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을 장내 세균이라고 부릅니다. 장내 세균. 장 안에도 세균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많이 살고 있는데, 그 세균이 여러 종류의 세균이 살고 있는데, 그 세균들의 균형이 딱 맞아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그 균형을 맞춰주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섬유질입니다. 섬유질. 요즘은 식이섬유 뭐 이렇게 부릅니다. 섬유질인데, 이 섬유질이 뭐가 섬유질이냐?
그럼 섬유질은 실제로는 알고 보면 탄수화물의 일종입니다. 탄수화물의 일종인데, 우리 사람의 장 안에서는 소화가 안 되고 그대로 유지되는 그런 탄수화물을 섬유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섬유질 들어가면 이 대변하고 섞여요. 섞여가지고 이 섬유질이 수분을 함유를 해요. 그러니까 꼭 스펀지하고 같은 거예요. 스펀지를 물에다가 푹 담그면 스펀지 모양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안 변하지만은 수분이 꽉 흡수되잖아요. 그런 역할을 해가지고 이 장 청소를 잘 해줍니다. 청소를 잘 해주고, 그러니까 섬유질을 먹는다는 말은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서 스펀지를 많이 먹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스펀지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설거지 할 때 그 세제 찍찍 짜가지고 아주 아마 세제가 계속 나오잖아요. 접시 씻고 할 때. 그런 식으로 스펀지가 그런 역할을 해요. 그 수분을 함유하고, 그러면서 이제 장을 타고 내려가면서 장벽을 청소를 합니다. 그럼 뭘 청소할 게 있느냐? 섬유질이 있는 음식을 많이 풍부하게 충분히 잡수면 청소할 게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섬유질이 없는 음식을 위주로 해서 식사를 하면 찌꺼기가 많이 생겨요. 그러면 어떤 음식이 섬유질이 풍부하냐 하면, 모든 섬유질은 다 식물성입니다. 왜? 그게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동물성 음식에는 탄수화물이 전혀 없지요. 그렇죠? 동물성 음식은 다 육식하면, 단백질에다가, 그 다음에 지방, 기름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육식을 위주로 하면 섬유질 섭취가 아주 부족해집니다. 그러면은 고기를 먹고 난 뒤에 그 여러 가지 찌꺼기가 장은 편편하지가 않거든요. 장은 위장처럼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렇게 고리져 있어요. 그 골 속에 그 찌꺼기들이 많이 끼고, 그렇게 그 찌꺼기들이 많이 끼면 이제 아주 이 고기 찌꺼기를 좋아하는 그런 나쁜 세균들이 장내에서 많이 살게 돼요. 그래서 이 미생물들은 곰팡이를 비롯해서 박테리아 같은 미생물들은 항상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 찌꺼기가 많도록 식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여러분이 매 끼니마다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장 청소가 어떻게 잘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쁜 세균들이 좋아하는 고기 찌꺼기, 육식 찌꺼기들이 싹 점점 없어지면 나쁜 세균이 잘 자라겠어요? 못 자라겠어요? 못 자라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그러면 이제 좋은, 우리 몸에 좋은 세균들, 나쁜 세균들하고 막 경쟁을 하는데, 내가 육식을 하면 내가 나쁜 세균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나쁜 세균들이 더 잘 살도록 여건을 갖춰주는 거죠. 그러니까 나쁜 세균들이 막 번식을 해가지고 이 세균들이 여러 가지 물질들을 많이 생산합니다. 그래서 그 나쁜 세균들이 생산한 여러 가지 나쁜 물질 때문에 또 그 물질이
우리 담즙, 육식을 많이 하면 담즙이 많이 생산돼야 돼요. 왜? 담즙이라는 것은 주로 지방을 기름기를 소화하는 역할을 하는데 육식하면 자연히 지방식 고지방식이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 당연히 간에서 담즙을 많이 생산돼 가지고 해 가지고 이제 담낭에다가 저장했다가 이제 십이지장으로 내 보내거든요. 그 이제 담즙이 많이 내 보내게 되면 이 세균들이 생산해내는 나쁜 세균들이 생산해내는 독소와 담즙하고 또 합하고 그래 가지고 아주 나쁜 발암 물질들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담즙을 많이 생산하고 하게 하는 고지방 식사를 하면 그 나쁜 물질들이 많이 생산돼 가지고 첫째 대장암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육식을 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암 발생률이 높습니다. 그것은 담즙 그다음에 나쁜 장내 세균들이 합작해서 만들어내는 발암 물질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유방암도 보면 이제 그런 물질들이 장하고 접촉하는 면에서 그 대장암도 발생시킬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용종 뭐 이런 것들이 대장암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소위 양성종양 대장 세포들이 그 유전자가 변질돼서 이게 이제 폴립 또는 이제 용종이란 것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전자는 그런 식으로 변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뉴 스타트를 하면 자연히 어떻게 될까요? 용종 같은 것이 다시 유전자가 회복이 돼가지고 정상으로 용종이 없어져 버려요. 양성종양은 그렇게 뉴스타드로 쉽게 없어져 버릴 수 있죠. 왜? 유전자가 다시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유전자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독소들이 그 담즙과 나쁜 장내 세균이 합작해서 만든 그러한 그 발암 물질 같은 독소들이 또 장에서 또 흡수를 해. 그 흡수를 해서 이제 유방에도 가서 유방 세포를 변질시켜서 유방암도 일으키고, 그래서 폐암도 생기게 되고, 전립선암도 생기게 되고, 그래서 이 채식을 하게 되면, 암 발생률이 확 줄어드는 것이 바로 그 때문입니다. 왜? 채식을 하면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안 먹기 때문에 담즙 생산도, 과잉으로 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섬유질 때문에 섬유질이 장 청소를 싹 잘 해주기 때문에 나쁜 세균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좋은 세균들이 이제 더 도움을 받아서 나쁜 세균들을 자라지 못하고 억제하도록 하면 그래서 이 장내 세균이 상당히 중요한 비만이나 무슨 우리 건강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 그러니까 아까 뭐 신발에서 뭐 나쁜 냄새라는 게 이 나쁜 냄새라는 것들이 썩은 냄새 같은 것들이 다 나쁜 세균들이 번식을 해서 나는
그게 바로 냄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좋은 세균을, 그러니까 EM 같은 그걸 만들어서 이렇게 씻어주면 좋은 세균들이 나쁜 세균하고 또 경쟁을 붙어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냄새가 없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육식을 많이 하게 되면 이 담즙을 많이 생산을 하다 보니 담낭에 돌이 생기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담낭하고 간의 관계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간입니다. 간. 간. 그 다음에 여기 본래 위장이 이 간 바로 밑에 이렇게 위장인데 위장을 떼낸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뭐예요, 요거? 요거 십이지장입니다. 여기에 뭐가 붙어 있던 겁니까? 위장이 붙어 있었어요. 그 위장을 잘라내니까 위장 뒤편에 이 노란색이 췌장입니다. 아세요? 그래서 위장이 붙어 있으면 이 췌장이 안 보여요. 뒤에 위장 뒤편이 있으니까. 그건 십이지장이고, 이제 이 십이지장이 끝나면 여기서부터 이제 소위 작은 창자, 소장이 시작되는 거죠. 그럼 이 간인데, 이 간에서 담즙을 생산해요. 그래서 이 생산된 담즙을 저축하는 데가 이 담낭입니다. 담낭. 그래서 이 담낭에서, 근데 이제, 여러분이 아주 삼겹살을 먹었다. 그러면, 아, 이 기름기가 많이 들어오는구나. 그래서 담낭이 여기에 고여있는 담즙을 쫙 짜냅니다. 수축을 해가지고. 이런 거 다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아, 지금 삼겹살인데, 삼겹살이 십이지장쯤 도착했겠구나. 그러면 담즙 짜내기 시작, 찍! 아니, 우린 몰라. 근데 이런 게 잘 돼야만 건강한 거예요. 그거 누가 해? 그게,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어떤 때 안 돼요? 내가 막 화를 내고 스트레스 받고 미워하고 막 이러면 안 돼. 왜? 내가 누구를 더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악령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밀어내버리니까. 그래서 내가 화를 내고 증오심에 불타고 뚜껑이 열리고 이제 그러면 모든 유전자의 생명,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생명이 작용을 뭐예요? 못하니까 문제가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래서 찍해서 여기 이제 그래서 이에서 췌장암이 생긴다. 또는 담도암이 생긴다. 이게 담도입니다. 네, 담즙이 찍자면 담즙이 일로 쫙 해서 십이지장 여기로 들어가거든요. 네, 여기로. 그래서 이제 췌장에 암이 생긴다 그러면 이 췌장이 이 담도를 어떻게 누를 수가 있어. 누르면 담즙이 안 빠져나가. 십이장 안 내려가. 그러면 담즙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생산된 담즙이 도로 간으로 어떻게 역류해가지고 결국은 피 속으로 들어가. 그러면 피부 색깔이 황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좁아진 이 담도에다가 뭐를 박아 넣어요? 예, 스탠트를 박아가지고 이것이 막히지 않도록. 그런 면에서는 참 현대의학의 기술이 정말
발달했습니다. 문제는 생명만 좀 알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그러나 기술로는 치유되지를 않습니다. 그저 이런, 그러니까 이게 전부 뭐예요? 증세 치료하는 기술은 아주 발달을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기름 끼는 음식을 자꾸, 육식을 자꾸 오래 계속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고 하면 담즙을 많이 생산해야 되는데 담즙을 구성하는 물질이 세 가지입니다. 담즙산이라는 물질을 생산하고, 그 다음에 인지질이라는 물질을 생산합니다. 포스폴리피드라고 부르는데,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게, 이 담즙산, 인지질, 콜레스테롤의 균형이 맞아야 돼요. 균형이 딱 맞으면, 그래서 담즙산 3분의 1, 인지질 3분의 1, 콜레스테롤 3분의 1 이렇게 되면 이 담즙이 액체 상태로 잘 유지가 됩니다. 근데 이게 균형이 깨지면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아져.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아져 버리면 콜레스테롤끼리 모여서 결정체를 이루어 가지고 콜레스테롤 돌이 생겨. 아시겠죠? 그래서 인지질이 많으면 또 인지질 돌이 생기고, 이거 두 개가 많으면 이 담즙산과 인지질이 합한 돌이 생기고, 그래서 생기는 돌을 결정체들을 담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소변도 마찬가지예요. 뇨석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옛날에는 담낭을 그대로 다 떼내버렸습니다. 담낭을 떼내버려. 또 요즘은 또 뭐예요? 또 레이저를 쏘아가지고 돌을 깨버립니다. 그참 기술 발달했죠. 그런데 원인을 제거한 거는 뭐예요? 하나도 없어. 그러면 또 계속 여러분 육식하고 삼겹살 먹고 그러면 또 돌 생겨 안 생겨? 그 자꾸 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돌 생기지 말라고 담낭을 떼버리자. 그런다고 해서 간에서 또 담즙을 생산을 안 하냐? 그건 아닙니다. 계속 간에서는 생겨서 이제 장으로 다 내보내. 내보내면 발암 물질이 생기는 거는 뭐예요? 그건 또 막을 수가 없어. 그러면 또 암이 생겨. 그래서 현대의학적으로는 이런 그 여러 가지 식생활을 변화시키지 않는 한, 이런 문제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채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돌이 생겨 있는, 담낭에 돌이 생겨 있는 사람이 이제 뉴 스타트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러분. 쉬운 질문 하나 할게요. 염전에서 소금은 어떻게 만들어요? 예, 바닷물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예, 태양열로 증발시키면 소금이 나타납니다. 물에 녹아있던, 바닷물에 녹아있던 소금 성분이 어떻게 돼? 서로서로 결정체를 모여가지고 결정체를 만들어서 액체 상태로 녹아있던 소금이 고체 상태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비가 오면 어떻게 돼? 녹아버려. 자, 여러분,
담석증이 생겼다가 뉴스타트하면 어떻게 될까? 네. 이 담석을 구성하는 이 세 가지 물질의 균형이 다시 맞아져요. 그러면 생겨있던 돌들이 염전에 비가 오면 소금이 녹듯이 싹 녹아서 없어져요. 예. 그래서 좀 담석증이 생기면 뉴스타트 하라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아시겠죠? 근데 담낭을 떼버리는 거야. 참 모순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런데 그렇게 하면 또 병원 수입이 안 올라. 가서 건강식하고 이상구 박사한테 다 보내버리면. 예. 네, 이게 참, 병원 수입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 또. 막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막대한 문제가 생겨.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병원에 다 붙어서 먹고 사는데 이 사람들이 뭐예요? 직장을 잃어버려. 그래서 여러분, 이 뉴스타트는 절대로 정부 차원에서 추천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옛날에 미국서 이제 뉴스타트를 할 때 그 당시에 이제 한국 사람들이 와서 이제 많이 감동을 받고 건강을 회복하고 그래서 이 뉴스타트를 범국민운동으로 대한민국에 확산시키자. 그 당시에 이제 그 미국에 오셨던 분들은 뭐 다들 부유층들만 왔어요. 왜? 그 당시에 미국에 한번 와서 있으면 이제 20일 동안 이제 있으면 미국은 숙박비가 뭐예요? 굉장히 비싸잖아요. 숙박비 뭐 숙박비만 해도 하루에 하루에 10만 원, 15만 원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다른 거 강사료 이러고 이렇게 이분은 입원료 비싸요, 비싸요. 예, 네, 입원료는 한 방에 3명, 4명 있어도 하루에 뭐예요? 30만 원이 돼.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아주 이 부자들만 왔어요. 그 이분들이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가지고, 뉴스타트를 국민운동화 시키기 위하여 뉴스타트 운동본부라는 거를 조직해가지고 활동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거는 국민운동으로 하면 국민적 저항을 받게 됩니다. 네. 이게 너무 좋은 거는 모든 진리는 다 이렇게 돼서, 왜? 이 세상은 사실상 거짓으로 이미 셋업이 다 짜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진짜 진리가 탁 나타나면 이게 굉장한 충격을 주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결국 이 뉴스타트는 각 가정에서 알아서 해야 돼. 아시겠죠? 예, 가정에서. 그러니까 이게 범사회적으로 나오면 이게 사회 균형이 깨져버려요. 참,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세상이 거짓으로 시스템이 이미 뭐예요? 딱 짜져 있는지를 알겠죠. 그러니까 이 진리는 도저히 이게 사회적으로 어떤 단체적으로 뚫고 들어갈 도리가 없어요. 한 개인이 깨달아서 조용히 해나가야지. 여러분, 한번 해봐요. 광화문에 나가서 암 치료를 반대한다, 이래 싸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요즘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런 최선진국에서는 환자들한테 그런 얘기하면 잡혀가게 돼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절대로 병원 흉내를 못 내게 법적으로 돼 있어. 아시겠죠? 여기는 그냥 뭐예요? 건강 교육기관이지. 여기는 병원 흉내를 내면 안 돼. 그래서 그 병원 흉내를 내지 말라는 말은 뭐예요? 의료 행위를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냥 교육만 하라는 거죠. 자,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참 이게 의료 행위도 겸할 수 있으면 참 좋아요. 이제 뭐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수액 주사가 필요하면 수액도 놔드릴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응급실에 가서 뭐 이렇게 처치할 일이 있으면 여기서 그냥 뭐예요, 탁탁 처치하고 그러면 참 좋은데, 그래 그거는 위법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혈압 재어 주는 것도 또 조심해야 돼. 그래서 본인들이 제게 직원들이 의료 행위를 하면 그 의료 기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법이란 것이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저는 많은 담석증 환자들이 뉴스타트를 해가지고 이 담석이 녹아버리는 그런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 어떤 분이 한분 있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KBS PD예요. 어떤 PD냐? 저를 KBS에 등장시킨 PD입니다. 그 이분이 이제 강의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그래가지고 여러분, KBS에서 그 뉴스타트, 그때는 뭐 성령이니 생명이니 이런 얘기 안 하고 그저 음식물 얘기만 주로 많이 했죠. 어떻게 됐어요? 이상구 죽인다 그랬습니다. 특히 축산업계 애가 막 화가 나가지고. KBS 뭐 시청료 안 낸다. 여의도 광장에서 난리를 쳤다고요. 그래가지고 뭐 난리가 났잖아요. 그때 그 PD님이 아주 위기를 봉착하고 저는 미국으로 가버려서. 근데 미국까지도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너 이놈의 새끼 한국나무 죽여버린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분이 여기 이제 몸이 안 좋아서 오셨는데, 그분이 실제로 이상구 박사 납치 살해 계획을 세웠대. 그래서 그분이 톡 왔는데, 이제 강의를 듣는데, 여러분 뉴스타트에 오셔서 강의를 들을 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 강의를 하는 그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뭐예요? 절실히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한눈 파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잘 졸지도 않고. 근데 이제 이분이 왔는데, 저하고 눈을 안 맞추는 거예요. 자꾸 눈길을 피해. 그렇다고 해서 강의를 안 듣느냐? 들어요. 열심히 적고. 그런데 이 시선을 맞추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그 사람이 혈압이 너무 높아서 왔어. 혈압이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위험한 지경이다. 그래서 약물 치료로는 혈압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3일 후에는 내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날 제가 무슨 강의를 했냐고 하면 아침에, 이제, 무슨 강의를 했냐고 하면, 나는, 뉴 스타트라는 것은 신뢰가 중요하다. 이 상구가 아무리 강의를 열심히 해도 저거 거짓말 아니야? 이렇게 되면 유전자에 반응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해요. 그래서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신뢰를 통하여 그 힘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 진리에서 나오는 힘.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제가 그래서 믿음, 이 신뢰가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그 당시에 뭐 이상구 박사가 뭐 워낙 유명하니까 어디서 자꾸 나오라 그러게. 광고 찍자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박지성이가 유명해지면 박지성이도 광고 나오고 김현아도 광고 나오고 그런데 이상구 박사가 박지성이 못지않게 김현아 못지않게 뭐요 유명해졌는데 이상구 박사 강의 저 광고 나오는 거 봤어요? 없어요. 광고가를 나가면 그 광고 수입이 굉장해요. 뭐 한 군데만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뭐 여기도 나고 저기도 나고. 그런데 한 번 나가면 그러니까 유명도에 따라서 급이 달라.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특 A 급이야. 특 A 급은 한 번 나가는데 5억 이상이야. 그래가지고 무슨 예를 들어서 정수기 광고를 한다. 그러면 이 정수기는 아주 보기도 좋아. 그리고 또 물 한 잔 탁 따라가지고 야, 물 맛이 아주 좋은데? 역시 정수기는 뭐야? 그러면 이제 우리 집사람도 같이 나오라고 할 때도 있어. 그러면 집사람이 뭐라 그래야 돼? 그렇죠? 정수기는 역시 당했다. 그거 한 20초 탁 하면 오기야. 대박이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기성복. 제가 이 스타일이 괜찮잖아요. 그렇죠? 역시 기성복은 뭐야? 상당한 유혹이죠. 그렇죠? 글로 빠졌으면 지금 저는 어떻게 하고 있을지 모르겠어. 글로 빠졌으면 지금도 벤츠 타고 댕기지. 그렇죠? 근데 지금 뭐 기아 소렌토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자. 그래서 나는 아직 이제는 더 이상 벤츠를 탈 수가 없다. 그리고 내가 사실 이 세상에서는 손해가 막심하다. 그거 뭐 요청하는 대로 나갔으면 50억, 100억은 벌써 다 했을 텐데. 그러나 나는 그래서 그 50억, 100억보다는 한 사람이라도
이 강의, 뉴스타트의 강의를 신뢰하기 때문에 유전자가 회복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환자가 살아, 치유되는 것이 100억보다 더 귀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안 한다. 그래요. 그 얘기를 탁 하는 순간 이 사람이 저를 한 번도 안 쳐다보다가 딱 쳐다보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그날 이제 아침 강의가 끝나고 이제 산책을 나갔는데 한번 내가 말을 걸어봐야 되겠다. 왜 이때까지 한 번도 안 쳐다보고 그 말을 할 때만 이렇게 깜짝 놀란 듯이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좀 내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꾸 이제 말을 붙였어요. 날씨가 좋죠. 해서 이제 옆에 이제 따라가면서. 그 이 사람은 자꾸 말하는 게 너무 어색하게 그렇게 느끼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말을 자꾸 시키니까, 자기가 그 경기도 무성군 축산협회 회장이었대요,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그 군에 축산업이 다 망했대. 그래가지고 그 돼지를 이제 출하해야 되는데, 그 출하 시기가 딱 이때. 너무 일찍 출하해도 고기 맛이 별로고, 늦게 출하해도 그 시기를 놓치면 돼지 값이 뭐예요? 팍 떨어진대. 그래가지고 그 방송 나올 때 돼지고기가 안 팔려가지고 출하시기를 다 놓쳐가지고, 그 군.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요. 삼겹살이 막 너무너무 인기가 있어가지고, 시골에서 웬만해서 돼지 몇 마리 키우면, 아들 뭐예요? 등록금 된다고 그랬어. 그래서 등록금을 못 맞춰줘가지고, 뭐 이런 비극들이 너무 많았어. 근데 참, 이 세상은 희한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자기들은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돼지고기 값이 막 뛰니까, 그 당시에 그랬대요. 저는 그 당시 한국 실정을 잘 몰랐는데, 막 뛰니까 국민들이 정부 보고 돼지고기 값을 이게 좀 어떻게 통제해봐라. 그 여론이 막 급등했대요. 이제 그때 이상구 박사가 나타나서 돼지고기 값이 탁 떨어지니까 정부가 저 자식을 미국서 데리고 왔다 이거지. 돼지고기 값 떨어뜨리려고. 그런데 저놈의 자식이 돈을 많이 받을 거라고. KBS 나가서 강의해봐야 돈 몇 번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래서 이 강사료로서 제일 많이 주는 곳이 어딘지 알아요? 그 대기업체에서 사원들 교육하는데 탁 나가면 야, 한 시간 하면 100만 원 더 줘요. 예, 네, 아직은 또 뭐 또 많이 주는 데는 뭐요? 뭐 자기 업체 뭐요? 기업체 폼 잡다 뭐 500만도 주고 막 그러지만은 다른 이 정부 기관은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저 자식이 말이야 돈 받고 우리를 망하게 한다. 이러니까 저 자식 있으면 곤란하잖아. 그렇죠. 저 자식이 있는 한 돼지고기는 가망 없어. 소고기도. 그래서 그때 뭐 제가 또 우유 먹지 말라 그래가지고 우유를 다 뭐예요. 예, 네, 뭐 막
버리고 막 가수 것도 버리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서 자기가 돌격대 납치 살해를 하는 돌격 그래서 막 나가자 막 그래서 어쨌든 자식을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됐대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그 후로 3년 동안을 한국에 못 나왔습니다. 아시겠죠? 자꾸 나오면 또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막 난리가 났잖아요. 전국이 그때 막 동아일보, 조선일보 뭐 온 신문에 막 삼면 톱은 항상 이상구에서 한 달 동안. 그래서 뭐 이상구 박사 물 얘기를 하면 물을 마시자 해서 막 삼면 톱으로 막 쫙 나와. 강의가 막 신문 막 삼면 통으로 막 계속 나오고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래서 왜 안 쳐다봤냐 그랬더니 자기가 한때 죽이려고 계획했던 사람을 직접 볼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눈을 자꾸 피했는데 오늘 아침 강의를 듣고 보니까 그때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 정부에서 박사님을 미국에서 데려와서 돼지 고기값을 떨어뜨리기 위한 그게 아니었다는 거. 뉴스타트 첫 강의부터 듣고 보니까 박사님은 전혀 돼지 고기 축산협회가 어떻게 되는지 아무것도 뭐예요 모르는 사람이고 또. 그런 것을 이제 알게 됐다. 그래서 아 돈하고 상관없는 일이구나. 그래서 깜짝 놀라서 쳐다봤다는 거예요. 그 탁 쳐다보고 난 뒤에 자기 마음이 풀리더래요. 아시겠죠? 풀리더래. 그래서 이제 그때 주전 그때 우리가 하던 오색 그 오색에서 했는데, 오색 그린야드 호텔이라고. 그래서 이제 산책을 다 끝나고 돌아와서 이제 같이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도 좀 하고, 이제 저는 이제 오후에 이제 또 환자들하고 상담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누가 노크를 해요. 그래서 문 열어보니까, 아, 이분이 왔어. 박사님. 제가 오늘 처음으로 혈압이 정상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 마음이 그렇죠? 이 마음이 정말 너무나 우리 몸의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다 이제 풀리고 나니까 혈압이 그래서 우리가 여자들이 맨날 하는 말 있잖아요. 당신이 나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줬냐. 여자는 이 말로 풀리는 사람들이 여자거든요. 그래서 말 한마디 이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기 위해서는 남자들이 얼마나 또 힘드는 줄 아세요? 뭐를 죽여야 할 수 있어? 자존심을 죽여야 돼. 남자는 자존심 빼면 사실 쓰러지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다 버리고 내 마누라를 풀어주자. 그래서 여보 내가 좀 미안해 잘못한 것 같아 내가. 그러면 막 그런 얘기만 들어도 풀리죠.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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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속이 상하고 속이 뒤집어지다가 속이 풀린다 그러잖아.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풀린다. 그래서 이 그게 다 마음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음식물도 중요하지만,
예. 마음에 평화가 생기고 여유가 생겨. 하, 속이 풀리는 것이 이게 진짜 뉴 스타트의 핵심은 속이 풀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 용서하고 싶은 마음, 내가 자존심을 내려놓고 싶은 생각도 들고, 다 이제, 아, 역시 무조건적 사랑 생명이 최고구나. 아, 그래서 내가 내 자존심 하나 내려놓고, 아, 참, 아무리 생각해봐도 남자의 생각으로 와서 내가 잘못한 게 없어. 내 말이 맞다고. 근데 이 마누라는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사람에게 맞는 말 아무리 해봐야 소용 없어. 아시겠어? 이해가 안 되는데 뭐. 근데 제가 이렇게 도가 이렇게 튼 대로 하면, 나는 이제 남자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맞는 것이 남자들에게는 맞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이론적으로 맞아도 여자들한테는 그게 틀린 거더라고. 그 왜 틀린지 모르겠어. 내가 정말 이제 깨달은 게 뭔지, 그게 왜 틀린 걸 깨달았어요.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내가 맞기 때문에 짓밟으면 그게 틀린 거더라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맞기 때문에 네 말은 말이 안 된다고, 이러이러해서 말이 안 되고, 내가 하는 말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 내 말이 안 맞잖아? 맞잖아? 네가 하는 말은 이거는 완전히 바보 같은 소리야. 근데 그 말은 이론적으로 맞아, 안 맞아? 이론적으로 맞는데 상대방을 묵사발 만드는 것이 그게 틀린 거야. 그 말에 뭐가 빠져서, 이론밖에 없고 사랑이 빠지면 아무리 맞아도 틀린다는 가르침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안 만났다면 맞다가 다 끝났을 겁니다. 맞으니까. 아니, 이상구 박사 본 만큼 맞는 사람이 어딨어. 내가 맞다고 내 말이. 그 맞는 거를 너무 막 내세우다가, 그러니까 맞는 사람들은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는 상대방 묵사발 만드는 것이 제 특기였다고. 아시겠죠?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잘못된 거야. 그게 아주 큰 잘못이야. 그래서 맞을수록 어떻게? 겸손하다. 자존심을 버리고 누르고, 내가, 그래서, 아까 내가 소리친 거, 그거 잘못한 것 같아. 그러면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근데 여자들은 또 앙큼한 데가 있어서, 마음속에서는 확 바뀌어놓고도 또 안 바뀐 척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여자도 확 바뀌거든. 바뀐 척을 좀 하세요. 확 바뀌어놓고서 안 바뀐 척 하는 건 그것도 뭐예요? 그것도 자존심이야. 그래서 내가 뭐 이쯤에서 너를 이제 해방시켜 줄 것 같아? 넌 조금 더 벌을 받아야 돼. 그래서 금방 이제 여자의 무기는 뭐예요? 말 안 하는 거. 말 안 해. 근데 남편은 오늘에야 말을 할 건가 싶어서, 날씨가 좋은데? 그러면 여자는, 흠? 아이고, 오늘도 지옥이구나. 그래가지고, 양 두 사람, 유전자를 두 사람이 다 끄고 있는 거야. 다 끄는 거야. 그게 이제 악령들이 시켜서 그런 거야.
괴롭혀, 괴롭혀. 벌 줘, 벌 줘.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서로가 서로서로에게 무조건적 사랑을 최선으로 삼고 그 주면 그게 바로 생명을 서로서로가 나누는 거고 그럼 서로서로가 건강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야만 모든 게 다 빨리 확 풀려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야, 이거 뭐 음식 얘기한다 그래 놓고 아, 그럼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듣기만 해도 뭐요? 쏴, 풀려요. 풀려. 그래서, 예. 예? 아, 그건 제 경험상. 근데 우리 집 사람도 굉장히 옳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만큼 옳다가는 박살 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자존심을 죽여야죠. 남자 자존심 죽인다는 게 이게 그 어떤 때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옛날에는 이 센터가 없을 때는 다 각국에 뭐 유럽에도 뭐 다 돌아다니면서 세미나를 했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이 이제 장소하고 다 준비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행을 자꾸 하면 피곤하죠. 피곤하면 짜증나고, 짜증나면 싸워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공항에서 제일 많이 싸워. 다음 비행기 기다릴 때. 그때가 제일 피곤한 때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싸움이 붙으면, 이제, 예, 저는 일단은 떠나요. 떠나서 이제 그 게이트가 이제 비행기 안 뜨는 게이트 있잖아요. 거기 가면 조용해, 사람도 없고. 거기 앉아서 하나님, 이 자존심을 죽일 수 있도록 남자로서 권위, 자존심. 그거는 이게 본능적으로 몸에 배 있기 때문에. 아,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런 기도하고 가만 좀 앉아서 있으면 하나님 그래 상구야 가서 잘못했다 그래 요 요런 부분에서 잘못했다고 그래. 알겠습니다. 그래서 탁 가서 옆에 앉으면 탁 이래요. 그래서 이러이러해서 내가 잘못한 것 같다. 미안해. 다 그러면 그러면 벌써 속이 탁 풀리는 걸 저도 동시에 느낍니다. 아시겠죠? 느껴요. 다 느끼는데 다 됐나 싶어서 이제 배 안 고파 그럼 또 탁. 그래서 이제 나도 이제 조금 섭섭한 척 해야 돼. 그래서 또 이러고 있으면 이제 뭐 귤이니 뭐 오렌지니 이런 거 가져온 거 탁 까가지고 하나 탁 꺼내 주는 거예요. 아, 그렇게 되면 이제 해방됐구나. 그때부터는 이제 대화가 왔다 갔다. 아, 참, 남자와 여자가 같이 산다는 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 이게, 그러나, 그, 별거 아닌 자존심을 우상으로 삼아서 살다가는, 결국 인생의 행복은 맛을 볼 수가 없다는 거. 인생의 행복은 결국 무조건적 사랑 속에 용서하고 이해하고
내 자존심보다는 내 권위보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것에 있다는 그것을 이제 깨닫는 것이 도를 튼다는 얘기예요. 도를. 자.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몸에 좋다. 뭐가 몸에 좋다. 몸에 좋은 걸수록 우리는, 그게 비싼 거라야 좋은 거라고 생각해. 은혜는 중에. 그렇죠? 우리 몸이 진짜 좋은 거다. 그래. 야, 그거 되게 비싸겠네. 그렇게 생각하고, 또 동시에 뭐라고 생각해요? 그건 구하기 뭐요? 힘들겠네? 아주 귀한 걸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맞는 말일까요? 그 말이 맞으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우리 몸에 좋은 것만 골라가지고, 흔하지 않고 아주 귀하게 구하기 힘들게 만들어 놓고 그것 때문에 그런 구하기 힘든 거를 찾는 사람이 생기고 뭐 신받다 이래 샀고 그래가지고 뭐 한 뿌리에 뭐 500만 원, 1000만 원 이랬어. 그렇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놨을 리가 없죠. 예. 그러니까 그 반대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좋은 것일수록 어떻게 흔하게 싸게 누구든지 먹을 수 있도록 해놔야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건강에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생기죠, 생기, 생명. 생명만큼 공짜가 어디 있어? 김정은이한테도 주는데. 그렇죠? 그 다음에 생명이 딱 없어지면 사람들은 순식간에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생기가 딱 막히면 순식간에 기절하잖아. 그처럼. 그 다음에 그래서 제일 우리 건강을 유지하는데 중요하고 좋은 것이 생명이야. 아. 그 다음에 생명 다음에 중요한 것은 없어지면 우리가 준 거예요. 그만 그래서 이 중요한 거야. 아.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다음에 없으면 금방 죽는 게 뭐예요? 공기야, 공기. 공기는 5분 동안 못 마시면 죽어. 그러니까 생명이 최고로 건강에 중요한 것이고 생명. 예. 그 다음 뭐예요? 공기.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공기라는 말이 참 멋있는 말입니다. 공, 이 우주 공간에 있는 뭐라? 기, 기, 기는 힘, 그 생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옛날부터 뭐예요? 이 공간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뭐가 꽉 차 있다? 기가 차 있다, 생겨. 그 맞아야 맞아요.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공기는 여기서는 그런 개념의 공기가 아니고, 이제 산소, 이제 라면 개념이죠. 자, 생명, 공기, 산소, 그 다음에는 물이죠. 물은 일주일 안 마시면 죽어. 그래서 우리 황 대표가 물도 안 마신다고 해서 제가 걱정되게 했어요. 네. 너무 그냥 그 술도가 진짜 위험하네. 물. 네. 그다음에 물. 그다음에 뭐예요? 물은 일주일 안 마십니다. 그다음에 음식. 음식은 한 열흘. 목사님들 보니까 뭐 40일 금식을 하는 분들도 많더라고. 예수님도 40일 금식. 그렇게 하면 이제
다 죽어가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뭐요? 죽어버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 생명, 공기, 물 이건 다 뭐예요? 공짜야. 요즘에서 우리가 물을 사 먹는 판국으로 변해버렸지만 옛날에 물은 다 뭐예요? 지하수에서 공짜야. 지금 사람들이 지구를 오염을 시켜서 물이 값이 나가는 거지만. 그래서 그럼 보세요. 우리 건강 유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고 가장 값이 싼 뭐예요? 그것들이야.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답지. 몸에 좋은 걸수록 뭐예요? 귀하게 비싸게 만들어 놓으면 그거는 하나님의 성격이 좀 이상해. 자기가 사람들 만들어 놓고 뭐예요? 몸에 좋은 거는 막 되게 비싸게 만들어. 그 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돈 좋아하신 하나님 같아요. 조건적이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뭐 우리가 생명, 공기, 물 막 이건 했으니까 음식 면에서 어떤 음식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음식이겠느냐. 이거를 한번 알아봐야 돼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유전자를 가장 많이 손상시키는 것이 뭡니까? 활성산소예요. 활성산소. 활성산소는 우리 몸 안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한 끊임없이 생산돼가지고 끊임없이 유전자를 공격하고 세포막을 공격하고 그래서 노화를 촉진시키고 유전자를 손상시켜가지고 암을 일으키고 하는데 이 활성산소가 가장 우리의 건강에 적입니다. 원흉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 담배를 피면 뭐 폐암에 걸린다고 하지만 사실 담배 연기 속에 있는 발암 물질들이 이 활성산소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폐암 발생시키기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여러분, 담배 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 담배 피는 사람들마다 그 담배 연기 속에 있는 발암 물질 때문에 다 폐암 걸리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담배 피면서도 뭐요? 99 뭐 이렇게 사는 사람들 있어요. 하루에 뭐 담배 한 갑 두 갑씩 피우면서도. 물론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지. 그런데 담배를 그렇게 많이 피우면서도 뭐 90세 이상 막 그런 사람들이 있고 담배를 한 가지도 피워본 일이 뭐예요? 없으면서 주위에서 들어오는 담배 연기 때문에 암에 걸린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 왜 그럴까요? 그 사람마다 달라요, 결국은. 그러니까 결국은 담배 연기라는 것은 외부적 환경에 불과합니다. 우리 유전자를 손상시켜서 암을 일으키는 더 외부적 환경보다 더 중요한 환경적 요소는 어디 환경이에요? 내면의 환경이에요. 그래서 이 내면과 외부적 환경이 힘을 합쳐서 유전자의 변질을 일으켜서 암을 일으키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담배 연기 속에 있는 발암 물질만이 폐암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담배를 뭐 하루에 두 각씩 피우면서도 90 이상을 건강하게 살았다. 이런 사람들은 달라요, 좀. 이 사람들은 담배만 피워 물었다 하면 뭐예요? 긍정적이 돼. 오늘 날씨 좋네. 담배만 피워 물 물었다면 여유 있고 날씨 좋다 그러고 긍정적이야. 이런 사람들은 좀처럼 암에 안 걸려요.
담배 피워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내면의 환경만 개선시킨다면 가끔 가다가 불고기도 먹을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도 안 되면서 뭐 박사님이 그런데 뭐 가끔 불고기 먹어도 된대 뭐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그래서 그래서 이제 보면 이 사람, 야 오늘은 상구 생각이 나네. 아, 그 자식하고 참 고등학교 다닐 때 참 가까이 참 재밌게 지냈지. 와, 그 자식하고 그때 고등학교 2학년 여름 방학 때 송정 해수욕장에서 캠핑하던 생각도 난다. 어. 그 즐거운 생각을 하니까 유전자 켜질까 안 켜질까? 그래서 담배 연기 속에 있는 발암 물질은 속으로 들어가서 유전자를 끄고 손상을 시키지만은 나는 그 긍정적인 생각, 즐거운 생각 이런 걸 하니까 활성산소가 들어가서 유전자를 손상시킬 때마다 어떻게 해요? 금방 복구시킨다니까. 아시겠죠? 그런 사람들이 암에 잘 안 걸려. 근데 담배를 피워 물었다 하면 상구 그놈의 새끼 잡기만 잡아봐라. 이놈의 새끼가 내 돈을 떼먹고 지가. 이래서 담배 피울 수 있는 여유, 시간적 여유만 생기면 그 여유 시간 전부 뭐예요? 분노, 걱정, 뭐 이런 걸로 채운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먹는 것만 가지고 발발 떨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게 다가 아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박수.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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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 얼마나 속 시원해. 그렇죠. 네. 그래서, 뉴 스타트 한다, 그러면, 나 어쩌다가 암에 걸려가지고, 일단 뉴 스타트, 고기도 못 먹고, 막, 이러면 그게 뉴 스타트다운 뉴 스타트가 아니에요. 아무리 철저히 채식한다 해도, 그건, 겉으로, 외부적으로 보면 뉴 스타트 하는 거지, 내면적으로는 뉴 스타트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어저께 강릉에서 어떤 분이 오셨는데 당뇨 때문에 오셨는데 상담하러 왔더라고요. 뭐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운동을 30분을 더 하면 되겠지? 막 이런 이런 식으로 좀 마음 뭐예요? 확 놓고 여유 있게 평화롭게 즐긴다는 생각보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는데 보행기 차고 댕기면서 뭐 8,000보 걸었다 뭐 걸었다 하잖아요. 이렇게 철저 가지고는 해결이 뭐예요? 안 되겠다.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예. 어떤 영으로 사는가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 어떤 영을 영의 지배를 내가 받고 사는가 그것이 중요하다 이거죠. 자 그래서 가만히 무슨 얘기 하다가 일로 왔죠? 네? 예. 그래서 그래서 활성산소가 제일 우리 건강의 원흉이야. 그러니까 활성산소를 막아주는, 그렇죠? 내 세포 속에서 활성산소가 생산이 되었을 때 이 활성산소가 그런 변질작용, 산화작용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물질이
우리 간세포에서 생산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걸 뭐라 그랬어요? SOD라는 물질이 있어. 근데 이제 그것도 내가 자꾸 기가 막히고 속이 상하면 그 유전자가 꺼져버리면 내 간도 그 활성산소를 해독하는 그 SOD라는 물질을 SOD라는 물질을 생산이 안 되잖아요. 그럼 생산 안 되면 내가 속상했다, 기가 막혔다 할 때 아무도 이 활성산소를 제어하지 못하면 그러면 뭐 속상할 때마다 암 다 걸리게. 그렇죠? 그래도 우리가 암 안 걸리고 이제 살아남을 수 있으려면 내가 음식으로부터 저 SOD의 역할을 하는 물질을 섭취하면 돼. 그렇죠? 그래서 이 물질을 SOD 같은 물질을 산화 방지 물질이라고 합니다. 산화 방지 물질 또는 항산화 물질이라고 불러요. 항산화 물질. 그래서 항산화 물질이야말로 우리 이 활성산소로부터 우리들의 유전자를 보호해주는 정말 중요한 물질이야. 이 항산화 물질이 없다면 정말 모든 사람이 다 그냥 100% 다 암에 걸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항산화 물질 SOD가 간 세포에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그 유전자를 하나님이 만들어놨는데 이것마저도 내가 꺼버렸다 이 말입니다. 속이 너무 상해서 뭐 이 세상에 살다 뭐 속상할 일이 너무너무 많잖아. 자 그럴 때는 하나님이 뭐요? 음식으로 이제 항산화제를 공급해 줘야죠. 그만큼 항산화제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항산화제가 잘 공급이 되면 음식물을 통하여 그게 우리가 음식물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 유전자를 활성산소로부터 보호해주는 가장 중요한 물질이니까 그게 음식에 들어있는 물질로서는 뭐예요? 최고로 중요한 것이 결국은 항산화제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음식에다가 항산화제가 많이 있도록 해놔야 되겠죠. 항산화제가 제일 암 예방에 가장 중요한 물질인데 그거를 구하기 힘든 데만 넣어놓고 비싸게 해놓고 그럼 암 다 걸리란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꾸로예요. 항산화 물질은 뭐 너무너무 흔하게 우리가 섭취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항산화제가 고기 안에만 있다면 가난해서 고기 못 먹는 사람은 뭐예요? 안 걸리지 뭐. 그러니까 항산화제는요. 그런데 이제 항산화제 중에 항산화제가 수백 가지입니다. 여러 종류의 항산화제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가장 중요한 항산화제가 비타민 C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타민 C가 충분히 섭취가 되면 항산화가 잘 되도록 돼 있어. 그리고 다른 항산화제도 서로 잘 균형이 맞춰져 가지고 그렇게 되게 그래서 항산화 역할을 잘 하게 되었는데 이 비타민 C가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음식물로서 섭취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비타민 C야. 그럼 비타민 C가 되게 비싸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이 비타민 C가 그렇게 중요하니까 또 한국에 비타민 C 바람이 불었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막 비타민C 알약을 막 사람들 먹고 그래. 그거 진짜 어리석은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비타민C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하나님이 비타민C를 어떻게 해놨을까? 경상도 사투리를 하면 쎄 밀리게 해놔야 돼. 쎄 밀리게 하거나 천지 빽가리로 해놔야 돼.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까? 전라도 말로 하면 허발나게 해놔야 돼. 아시겠죠? 그건 뭐, 늘어진 게,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고개를 돌려서 창밖으로 보면 뭐가 보여요? 네, 나무 뭐가 보여? 나무들이 보여, 뭐. 저게 다 뭐게? 저게 다 비타민C 덩어리라고. 비타민C는 나무 잎사귀에도 있고, 나무 껍질에도 있고, 나무 뿌리에도 있고, 나무 열매에도 있고, 뭐. 비타민C! 설악산을 쳐다보면 전부 저게 뭐예요? 비타민C 덩어리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막 주체를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비타민C. 근데 이제 우리 그걸 모르면 사람들 비타민 C가 어디 맞냐고 막 귤 뭐 이래서 한대. 그러면 설악산에 사는 뭐 동물 뭐 다람쥐 이런 것들 귤 못 먹어서 다 죽게. 예, 네, 아니에요. 귤에 맞는 게 모든 식물의 모든 부위에 다 비타민 C가 돼. 그래서 새들도 다 뭐 솔잎에도 뭐 비타민 C 덩어리야. 아시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일수록 하나님은 제일 뭐예요? 흔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 앞으로는 여러분이 괜히 아 이거 먹어보세요 이거 참 귀한 거예요 비싼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걸수록 쓸데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절대 그 상술에 속지 마시고 귀한 거다 비싼 거다 그러면 더 사 먹고 싶어. 왜? 우리의 생각이 세뇌가 딱 돼서 귀한 거고 비싼 거라야 뭐예요? 좋은 거 이렇게 아주 거꾸로 세뇌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뭐 이거 뭐 한 봉지 얼마냐 20만 원이다 이런 거 절대 절대 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접시는 음식대로 이게 다 평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평범할수록 몸에 좋은 항산화제가 훨씬 더 많이 들어있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런 거 못 먹어서 병 났겠나 그러지 마세요. 여기서 지금 여러분 잡수고 있는 게 그게 지 좋은 거 먹는다고요. 여러분 아시겠죠? 뭐 좀 특별한 거 안 나오나 뭐 그런 사고 방식으로부터 해방이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뉴스타트는 해방입니다. 자유야. 그런 잘못된 뭐예요? 잘못된 그 선입견, 잘못된 가르침, 이 세상이 다 철저히 잘못돼 있는데 그걸로부터. 적어도 여러분의 건강면에서만은 새롭게 진짜 진리를 깨달아 가지고 건강만은 그래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제 활성산소의 공격을 여러분이 이제 건강식을 하고 계시면 그래서 이 항산화제는 동물성 음식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항산화제 중에 이제 항산화제를 보면 대개가 다 식물성인데 그 식물성의 색소들입니다. 색소. 그래서 이런 색깔을 내는 화학 물질이 있는데 색소들이 다 알고 보니까 항산화 물질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동물성 음식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자 여기에 보면 이러한 주황색 색소 보면 이게 베타카로틴, 베타카로틴. 근데 이제 계란에도 있거든요. 동물성 음식에는 없다며.
그거는 엄마가 병아리 만들기 위하여 어떻게 네, 풀을 뜯어 먹고 당근도 먹고 이 병아리들이 당근도 좋아하고 채소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네. 네. 그래서 엄마가 거기다가 베타카로틴 필요한 양 병아리가 자랄 때 필요한 베타카로틴 저장해 식물 먹고 저장해 놓은 거기 때문에 있는 거지. 실제로 동물성 음식 속에는 식물에 있는 거를 저장해 놓은 거 이외에는 항산화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동물성 음식을 위주로 해서 식생활을 할 때는 암에 더 잘 걸린다는 거죠. 왜 항산화 물질이 섭취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음식을 잘 잡으시면 다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식이섬유, 섬유질도 채식에만 있고, 항산화제도 채식에만 있구나. 그러니까 건강식은 채식이라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 건강식 이런 채식을 할 때 영양소 균형이 세 가지 균형이 뭐예요? 잘 맞게 돼 있구나. 그러므로 건강식은 채식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여러분이 가끔 가다가 막 땡기는 때가 있습니다. 뭔가가 너무너무 먹고 싶어. 여러분. 가끔 가다가 남자들은 술이 막 땡길 때가 있었죠. 그렇죠. 그게 어느 때입니까? 예? 뚜껑 열렸을 때. 예. 예. 뚜껑 열렸을 때 왜 술이 땡길까? 뚜껑 열리는 거는 무슨 영이 뚜껑 열리게 해요? 악령이. 그래서 내가 악령이 팍 들어서 내 뚜껑을 열리게 하면, 그러면 술 생각이 쫙 나는 거예요. 왜? 가서 먹고 죽으란 얘기야. 아시겠죠?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술 먹고 또 들어와가지고 다 때려 부시고, 이래가지고 이제 식구들 스트레스 팍 주고 유전자 다 끄고, 이제 악령은 자꾸 모든 사건을 뭐예요? 더 나쁘게 몰아가는 게 악령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무조건적 사랑을 자꾸 받아들이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여러분 몸에 필요한 음식이 은근히 땡겨요. 자꾸 땡기고. 그래서 이 내가 어떤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땡기는 게 달라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서 이제 이런 걸 이렇게 보면 자, 기린이, 아프리카 기린이 요즘, 요즘 뭐 코끼리는 상아가 없어지고 기린은 뭐예요? 뼈를 먹고 그래요. 아시겠죠? 기린은 주로 높은 아카시아 나무 잎사귀를 먹고 사는데 요즘 기린들이 자꾸 이렇게 뼈를 먹는 그런 경향이. 그런데 뼈를 먹는데 보세요. 이 자세가 편안한 자세입니까? 불편한 자세. 이렇게 불편한 자세임에도 불구하고 뼈를 씹어먹어. 그래서 과학자들이 기린을 마취시켜가지고 피를 뽑아서 검사를 해보니까 그 기린의 피 속에 인, 칼슘 성분이 부족해. 그게 참 이상하다. 왜 그럴까? 그래서 과학자들이 한 생각은 뭐냐면 산성비 때문이라고 생각해. 산성비가 내리면 이 토양 속에 있는 칼슘 인 성분을 다 녹여가지고 그 토양 속에 인 칼슘 성분이 부족해지면 기린이 먹는 나무 잎사귀 속에 인 칼슘 성분이 부족하니까 결국 인 칼슘 성분이 많은 풍부히 들어있는 뼈를 먹게 된다는 결론이에요. 그런데 기린이 뭐를 알아요? 이상구 박사가 그러던데 뼈 속에는 인이 많대. 그리고 먹는 거예요?
그건 기린의 지능이 아니야. 기린이 먹는 그 잎사귀에 인 칼슘 성분이 부족해지니까 하나님이 걱정이 돼서 뭐예요? 생전 먹어보지도 않던 뼈를 보니까 이상하게 땡겨. 그런 게 다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한 기린도 사랑해서 돌보시고 있다는 증거야. 안 그러면 기린이 어떻게 먹겠어요? 근데 이것도 유전자 조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보면 어떤 날은 땡기고 어떤 날은 뭐요? 안 땡기잖아요. 그거는 우리 몸 속에 그 어떤 음식에 들어있는 영양소가 충분한지 아닌지 그게 따라서 그거는 나도 몰라. 의사지만은 이상구의 몸에 지금 어떤 영양소가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의사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만이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날은 땡기게 만들어. 아시겠죠? 그래서 땡길 때는 진짜 땡길 때는 기린이 뼈를 먹는 것처럼 여러분도 야 생선이 너무너무 땡긴다. 오늘 가자미 조림이 너무너무 생각난다. 그러면 그거 조금 뭐요? 먹어줄 필요가 있어요. 무슨 그래서 뉴스타트는 무조건 100% 채식을 해야 돼. 고기 한 점만 먹긴 먹으면 암 재발할 테니까. 이런 게 뉴스타트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우리가 필요한 게 있으면요 땡긴다는 느낌을 느끼게 됩니다. 그 느낌은 이 NPY라는 그러한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우리 뇌세포 속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 유전자를 켜주면 NPY가 생산되면 아 땡겨. 오늘은 옥수수가 이렇게 땡기네.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그때는 그래서 술 땡기는 거하고 옥수수 땡기는 거하고는 그거는 영이 달라요. 아시겠죠? 땡기거든 무조건 먹어라 이 얘기가 아니라 영을 잘 구별해서 그래서 하여튼 화가 나거나 그러면 자꾸 파괴적이 돼. 그래서 내 건강을 파괴하는 그런 음식들이 막 땡기게 되고 화가 나고 이런 막 더 매운 음식이 막 그래서 이 한국 사람이 지금 너무너무 맵게 먹잖아요 지금. 이게 뭐냐면 속에 분노가 많다는. 그래서 요즘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 분노가 지금 많이 차 있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면 매운 게 자꾸 땡겨. 그러니까 분노가 많을수록 자살률도 많고 그렇죠. 싸움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음식도 막 화끈하게 맵게 먹고 싶고 막. 그래서 그런 거를 다 치유해 주는 것이 내 마음에 평화를 주고 내 마음을 풀리게 해 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무조건적인 사랑이 생명일 수밖에 없지요. 이 생명으로 여러분의 입맛이 잘 조절이 돼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건강한 식생활로 기본 여건이 잘 맞춰져서 치유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